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. 뭐 지금 보니까 뭐 공약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오셨어요. 뭐 다 좋은데요. 지금까지 대덕 연구단지라든가 아니면 많은 것들이 왔지만 막상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안 옵니다. 거기에다가 뭐 연구단지가 왔더라도 지역 경제,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이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정치인들이 뭘 갖다 놓겠다, 뭘 갖다 놓겠다, 뭘 갖다 놓겠다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저게 지켜진들 과연 우리와 우리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와 지역의 기업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. 심지어는 매우 격한 그러한 의문들까지 받는데요. 어떻습니까? 저도 뭐 대전에 근무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. 세종과 또 이 대덕 이쪽은 많이 발전을 하는데 막상 대전은 큰 기업도 뭐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뭐 도시 인프라는 뭐 도로도 넓고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또 이 중소기업들이 좀 활발하지 못한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. 그래서 대전은 지금 아까 그 충남 혁신도시처럼 대전도 지금 제2 정부 청사도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래서 충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좀 공공기관 이전할 때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교육 인프라 같은 문화 교육 인프라를 좀 만들어서 정주 요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미흡합니다만은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. 아까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이 바이오 이 특구를 가지고 전국의 몇 군데가 경합하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죠? 예. 그 두 군데를 지정했죠. 대구하고 지금 원주는 제외버리고 인천 청주를 이제 예, 송도로 갔거든요. 네, 뭐 우리 저 지역끼리의 이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바이오를 앞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해놓고는 매번 경쟁을 붙여가지고 여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. 키워줘야 앞으로 성장하는 거고. 그렇고 이 지정을 해줘야 인프라가 갖춰지는 건데 이게 도드리고 지방을 을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지방 저 중앙 정부는 쏙 빠지는 면피성 이 시간이 예 공무사업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 예, 시간이 맞겠습니다. 맞습니다. 동의하신다는 뜻이죠. 예.